맞습니다. 언니는 이걸 할 차례예요. 다니엘이 도신 하나님. 다리오 왕은 다른 나라의 사람인 다니엘을 위해 세우라고 하고 있어. 다리오 왕은 또 다른 신하가 있었어요. 왕은 다니엘에서 나라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도 세웠어요. 다니엘을 충성스럽게 나라를 일이 잘 맞춰 말아 처리하는 뿐이었어요. 하지만 다른 신하는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잘못을 찾아 왕에게 빌었어요. 벌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아무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쁜 왕에게 법을 만들었게 했어요. 그런 법이 이랬어요. 누군지 왕이 신으로 믿고 기도하고 절해야 됩니다. 만약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밥으로 준다. 나쁜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의 왕의 꿈을 말아보지 못해서 선비당했지만 다니엘이 세운 법을 그것을 알려도 늘 하던 천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이 야기 왕이 말했어요. 왕은 괴로웠어요. 다니엘이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은 다니엘이 사자 구해 넣어야 했어요. 그거는 범이니까요. 왕은 할수 없이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왕이 말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사람들은 큰 돌로 사자굴 입구를 막았어요. 그날 밤 왕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새벽이 되자 왕은 급히 사자굴에 가보았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냐? 왕은 거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어요. 네, 다니엘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었어요. 하나님이 제가 잘못한 것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를 지켜주었어요.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을 꺼내라고 말했어요. 다니엘은 묻는 아무런 성종도 없었어요. 그런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왕은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을 혼내주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도록 하고 명령했어요. 성조하기에 변조나 큰 파도가 바다를 위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뉘엘이로 가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요한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스시로 배 타고 도망가는 중이었어요.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났어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피해 도망자는 거로 말했어요. 나를 물에 던지세요. 요나가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폭풍우를 번지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배의 육지로 걸어 있었지만 파도가 점점 세기를 부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바다에 금방 잔잔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들을 보냈지요? 물고기야, 요나를 삼켜라.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 3일 반은 낮에서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있으면서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잘 숨으셨습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주셨어요. 큰 물고기는 요나의 다른 땅에 위에 뱉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저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내가 한 말이 전해줘라. 이제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누에르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했어요. 올바른 헌금이 들어요. 말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나라가 사람들과 거론했어요. 하나님이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재물도 나쁜 것을 대충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라기를 통해 경고하셨어요. 엉터리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바른 글을 들으세요. 하나님은 성질이 나쁜 사람들은 벌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성기는 착한 사람들은 새 힘을 주실 거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망망대로 살라고 말했어요. 구약은 끝났어요. 이제 신약으로 해줄게요. 신약. 여기 아니고. 여기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마태복음 1장.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이 주실 거야. 천사는 마리아에게 천사의 이야기에 마리아는 너무 놀랐어요. 요셉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단다. 이 아리에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거란다. 천사 가브리엘이 말했어요. 집에 빈방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부탁해요. 방이 구하지 못하면 아내 백숙에 아기가 위험해요. 빈방 없을까요? 요셉아 물었어요. 아침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어요. 배가 몹시 아팠어요. 동물들이 자는 마구간이라도 제 탓하면 빌려드리겠다. 그래서 그날 밤 마리아는 요셉 가족과 같이 잤어요. 응응, 응애응애. 마리아는 아기를 낳았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기였어요. 바로 세상이 구원하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마리아는 아기를 포대기에 감쌌어요. 그리고 말들 먹이를 빼놓고 그루에 앉아 눕혔어요. 이 아기를 예수라고 부르시다. 요셉이 말했어요. 하나님 참새가 요셉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이 저였군요. 예수라는 뜻은 세상이 구원뿐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기는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 아이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의 성기도 돕기 위해 오신 거예요. 또 읽어드릴게요. 빗자루에 들러온 천사들의 찬양. 누가복음 2장. 그날 밤 근처의 들판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이는 참사에 갑자기 목자들 앞에서 나타났어요. 갑자기 목자들 앞에서 나타났어요. 하나이는 밝은 빛의 목자를 비춰주자 목자들은 너무 무서웠어요. 천사가 목자들한테 말했어요. 겁내지 마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어요. 베들레헴 이 마을에서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가서 꼭 보셔야 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늘이 가득 채웠어요. 그 높은 처에서 하나님이 영광,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평화로다.
손사진이 노래하면 하나님이 손사진 일로 청량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은 목자들이 떠나 하늘로 사라졌어요. 어서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아기 보러 갑시다. 목자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서둘러 마을로 갔어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목자들은 얼만큼 행복할까요? 목자들은 이 아기를 대해 천사들이 들은 것을 마리아가 요한을 말해주었어요. 목자는 아기 교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찬양했어요. 또 읽어드릴게요. 동방박사들이 제일 소중한 것을 들었어요. 마태복음 2장 저별좀 보게 한 동쪽 나라는 백성들 박사가 말했어요. 나도 봤어. 다음 박사가 말했어요. 우린 저 벌이 따라와야 돼. 저 벌은 우리의 새로운 왕이 데려가 줄 거야. 그 왕은 왜 특별한 분을 왕이 알고 있었어요? 새 왕이 조그만 아이 본심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갔어요. 그들은 제일 좋은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왕은 아기 왕에게 드리라고 했지요? 박사들은 오랫동안 가야만 했어요. 그 벌을 따르는데 어디든지 따라갔어요. 드디어 그 벌에서 멈췄어요. 그거는 베들레헴 이었어요. 여기다! 박사들이 말했어요. 새 아기 왕이 이곳에 계셔. 박사들은 왕에게 한국왕 무화과 유황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 바로 갔어요. 예수님은 최고로 좋은 선물을 드리고 싶었어요. 박사들은 행복했어요. 이 벌의 아기는 예수님이 데려가 줄 거예요. 예수님의 행복한 가족. 누가복음 2장. 나좀 도와주겠니? 어느새 자란 예수님은 아빠를 돕는 것을 기뻐했어요. 요새는 나무를 만드는 물건을 멋지게 만드는 목수였어요. 요새는 나무를 물건 만드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요새 아빠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예수가 만든 것은 물개. 아빠 요셉이 엄마 마리아를 보았어요. 네, 마리아가 대답했어요. 정말 멋져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의 작은 마을에 살았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마을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가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과 어울려 하는 것도 좋아했어요. 참 행복한 가족이네요.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아빠는 만드는 물건이 튼튼하고 좋아. 그리고 가족은 모두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야. 어려움을 이기신 예수님.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은 어른이 되셨어요. 드디어 하나님 일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예수님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40일 동안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만들어 왔어요. 뭐 먹고 싶지? 사탄이 물었어요. 예수님은 오랫동안 음식을 질지 않았어요. 이 돌로 음식을 만들 수 있자. 이 돌로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사탄이 꺼졌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한 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을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살아야 해. 사탄이 자꾸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하라고 졸랐어요. 네가 하나님의 하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봐. 나한테 딱 절해봐. 그러면 세상이 모두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이 말하는 것이 진짜 싫어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해. 예수님은 사탄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해. 사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도망갔어요. 처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주었답니다.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을 듣지 말라고 사탄이 꼬신다면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겠죠?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군약이 뜨니고 신약을 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